이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웃길래 제가 지금 헛웃음 치신 거예요? 이러니까 저 학콩이잖아요. 왜 오자마자 빡치게 해? 꼬미야 오랜만. 뭐야 에코. 아니 에코 켜진 거 왜 아무도 말 안 해줘? 뭐야 마이크 끄고 방송하는 프로 BJ 김학콩입니다. 우리 뭐 이런 거 하루 이틀이냐고. 아 근데 앞머리 진짜 예쁘게 하고 왔는데 왜 마음에 안 들까? 뭐가 문제인 거야? 귀 안 맞았어요. 아! 더 잘라야 되나? 앞머리를. 갈라짐에 각도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공감할 거야. 앞머리 왜 이래? 내가 유튜브 올리고 나서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앞머리를 만질까?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한데 앞머리 한 2만 7천 번 만지시는데 3만 번 만지면 그만 만지시나요? 3만 개 쏘면 그만 만질게요? 미안 너무 무리수였다. 키키 조만한 게 왜 이렇게 귀엽냐 리얼. 나 별로 안 조만해. 고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얼굴이 그대로라고요? 근데 언제쯤 사투리를 안 쓰실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저 사투리 하나도 안 써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은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은 서울이 아닌데요? 경기도죠. 그거나 그거나 싸우자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기를 샀거든요. 자동 청소기. 130만원인데 청소기 걸레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고무브러쉬가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여기 들어있어요. 갑자기 청소기가 드르륵 탁 하더니 갑자기 안 돼. 보니까 얘가 빠져있는 거야. 이거 뭐야? 하면서 끼우려고 봤더니 파란 색깔 그 홈으로 이렇게 얘가 살짝 부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에이스를 보내려고 본사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기사가 배정이 됐는데 그 기사가요. 메시지가 뭐라 왔냐면 가전제품 관련 연락입니다. 오늘 오후 방문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각은 추후 다시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불편했던 이유가 일단 난 그날 오후에 집에 없는 날이었고요. 저 표정. 표정. 뭐야? 뭐야? 엄마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나 그때 집에 없다 이렇게 하고 제가 쉴 때는 거의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약속 잡는 게 힘드니까 다음에 문자로 약속 날짜를 잡고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오전 11시에 저 지금 출발하면 30분 뒤에 도착하는데요 집에 계세요? 이러는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집에 누가 방문을 하면은 그래도 마실 거 한 잔 내어드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래도 속옷도 착용해야 되고 준비할 게 있잖아요. 집에 누가 오는데 그래도 집도 개판이고 나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뭐 준비할 그게 안 되는 거야 상황이. 그래가지고 아 근데 죄송한데 오늘 말고 근데 제가 문자로 날짜를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전화를 주세요 이랬어.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거야. 이렇게 웃길래 제가 지금 헛웃음 치신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요 기침이 나와서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전화할 때 오가는 뉘앙스상으로 이 사람이 진짜 헛웃음을 친 건지 진짜 기침이 나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기침이지. 아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전화를 일단 끊고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불만을 얘기를 하고 그 담당 기사가 저희 집에 방문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고객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이 중구인데 중구에는 담당 기사가 그 사람밖에 없대. 집 앞에 넣어놓으면 회사에서 수거를 해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미리 찍어서 집 앞에 박스에 넣어놔서 내놨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연락을 했어요 그 수리 기사한테. 그랬더니 메인 브러쉬에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그때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커버랑 메인 브러쉬를 빼고 보냈거든요. 문제가 없으니까 빼고 보낸 거니까 여기가 결함이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커녕 내가 새로 보낸 불량 부위에 대해서 답장도 없는 거야.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저 그냥 청소기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대. 그래서 보내기로 했어. 근데 안 보내. 그래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어. 다음 주 목요일에 오겠대. 안 와. 또 전화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오겠대. 안 와. 그 지랄을 한 달 내내 3주 연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청소기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청소기를 어떻게 갖다 놓은 줄 아세요? 130만원짜리 청소기를 비닐 포장 하나 없이 집 앞에 이렇게 덩그러니 내려놔 놓고 간 거야. 아 일단 내 청소기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청소기를 받았는데 걸레가 없는 거야. 걸레 플레이트 둘 다 없는 거야. 뻥 구멍만 뚫려서 이렇게 온 거야. 제 걸레 어디 갔나요? 걸레 끼우는 고정 플레이트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없이 밖에 두셨어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야. 내가 저 당일날 보낼 때 사진 찍어놨어요. 걸레 뺄 줄도 몰라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보냈어. 보이죠? 근데 사진 찍어놨다고 보냈거든? 그랬더니 답장을 안 하네. 내가 답장하세요 이러니까 찾아서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압적이고 협박식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해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야. 답장하라는 게 강압적이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안 갖다 놓으면 신고한다고 으름장이라도 났냐? 협박이 어딨다 그러냐? 그러는 분이 통화 어렵다고 했을 때 비웃으셨냐? 이러니까 헛기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상기 내용 인지했고 확인 후 회신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갖다 주겠다는 약속 어겨질 때 닭달 문자 하나 없이 기다리면서 바람 맞았는데 결국은 부품 없어진 채로 받았는데 흥분이 안 되냐. 화가 당연히 나는 상황이다. 일단 알겠고 내일 부품 찾아보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내 확인하고 있으면 발송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빼서 보낸 적 없으니까 당사자가 책임을 지셨으면 한다고 그랬더니 고객님 말씀처럼 빼서 보낸 적이 없기에 옳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 또한 비웃음이 아닌 헛기침이라고 말씀드린 바 이는 헛기침이 아니다. 고객님께서 주장하시면 그렇다고 안 보낸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나 횡설수설하지 이 사람. 부디 확대 해석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리 문의했을 시점에 답장도 안 하시고 고객센터 통해서 그냥 청소기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날짜 확답을 세 번이나 받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선 제가 과장이 아닌 걸 아실 텐데요. 왜 갖다 주신다고 안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러니까 고객님과 감정 소모 등 혹은 기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싸움을 기사님께서 혼자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 부디 확대 해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방문 약속 어긴 횟수에 대한 변명은 안 하시는데 더 이상 대화 섞으면 서로 득될 건 없다고 생각되네요. 자제 부품은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답장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오신 거 맞고 없어진 거 맞으니까요. 고객 우롱 그만하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저 또한 답변 안 드릴 테니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이렇게 또 답장이 온 거야. 내가 개발 답장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냈거든. 그리고 이 내용에서 제일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도 안 했어 이 사람. 고객센터에서 뭐라냐면 그 문자 내용 좀 캡처해서 보내달래. 보내드렸어요. 보더니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금 고객님만 불만 문의를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담당 지역 수리 기사님에 대한 컴플레인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저희도 힘들다. 이렇게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없대. 다른 담당자가 없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플레이트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청소기 윗면이 다 까져서 온 거야. 스크래치가 장난이 아닌 거야. 내가 그 청소기를 3월에 샀는데 5월 달에 에이스 보내서 7월 말에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 청소기가 사이드가 다 까져서 오냐고. 여기가 스크래치가 막 진짜 하얗게 다 까져서 온 거야. 스크래치 난 거 얘기했더니 그럼 플레이트랑 커버 자기들이 보내준대. 그 내가 청소기 수리 기사님이 나한테 보낸다 했잖아. 그게 만약에 진짜로 부품이 오면은 제가 본사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아 보라고 했어. 본사에서 온 플레이트랑 커버 부품은 아직도 있거든. 근데 그 우리 기사한테는 아직도 이 플레이트가 안 왔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된 거야. 너무 열받지 않아? 저보다 어릴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로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MG? 아 MG 욕하면 안 되는데 좀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았어. 화장하면 화장한 대로 예쁘고 안 한 건 안 한 대로 수서한 그저 대학콩. 아 새우 먹고 싶은데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너무 속상하네요.